아이고랴. 아이고랴. 또 안쓰럽다. 아이고, 어떡해. 아, 킬리만자로 소금이 왜 나오나요, 여기서? 아니, 결혼도 못. 다시 맨몸 다시요? 운동존으로. 서러울 게 있죠. 네, 사실. 가장 큰 게, 아,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었어요. 안 아프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유산소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런. 아, 스쿼트. 엄마. 아, 스쿼트지. 남자 하체지. 아니, 여태까지 지금 사이클인데 또 스쿼트. 어? 자, 수지에서 서초까지.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미용실인 것 같아. 미용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아, 지금 그래. 내내 이렇게 운동했잖아요. 그래. 알람 울렸다. 드디어. 드디어. 많이 피곤한 몸인가 봐. 얼굴을. 어? 일어났다! 이분은? 배우! 조동혁 씨! 어머머머머머. 새로운 살림남으로?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동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조동혁 씨 팬이에요! 너 때문이야. 수아 씨를 좋아합니다. 액션, 멜로 다 되는. 와. 강한 남자. 아, 진한 남자. 할 수 없지. 그냥 부끄러운데요. 왠지 봉이야 좀 벌거벗은 느낌이랄까. 네. 야, 우리 조동혁 씨 집공개 최초 아닌가요? 아, 살림남의 약간 얼굴 수준을 하나 띄어 끌어올리네요. 그러네요. 어, 이천수 김봉곤 의장이 내려놨던 수준을. 그렇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방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기 소파에서 주무실까? 어이구.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저 소리가 나나 봐 보면서. 어. 아니 소파에서 자면 나지 않을까? 허리 아플 것 같아. 아,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응. 거의 집에만 있는데요. 방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답답해서. 네.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보시다시피 여기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 안에서. 거의 거실과 이 주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놀랍네요. 봐봐. 모든 것이 저 쇼파를 중심으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실 거 그냥 원룸으로 가시지. 어, 일어나자마자. 어머, 뭐 지금 알약 하나를? 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는 머리 빠지지 말라고 먹는 약 있죠? 네, 아, 그 약? 그 약 먹고. 일단, 아, 또 바로 옆으로 스트레칭 존으로 이동해서. 어,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좀 많이 다쳤어가지고. 쉬질 못했어요. 쉬어야 될 때.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액션 드라마를 한번 했다가 그때 이제 허리가 완전히 아이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허리를? 너무너무너무나. 드라마 찍는 중간쯤에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찍는 거였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어머. 그래갖고 저 진짜 죄송한데 저 병원 가야 되겠다고 진짜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갖고 병원 갔었죠.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됐던 거죠.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어머나.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서 있는 게 제일 편했어요. 지금 이제 좀 걸어다니게 된 건 몇 개월 안 됐어요. 3, 4개월 됐나? 네.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네. 몸을 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운동하는 거네요. 아이고랴. 아이고랴. 아, 또 안쓰럽다. 아이고, 어떡해. 아, 킬리만자로 소금이 왜 나오나요, 여기서? 아니, 결혼도 못... 다시 맨몸 운동 존으로.
서러울 때 있죠. 네, 사실 가장 큰 게 아,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었어요. 안 아프려고. 아, 운동 다 했나요? 아, 운동 가야겠다. 네? 운동 가야겠다. 뭐라고요? 운동 간다고요? 지금 운동이 아니었나요? 아르기닌? 같이 옷 갈아입고 와서? 카르니틴? 아르기닌이랑 카르니틴 이 두 가지를 먹어요.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라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유산소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렇게 하면서 뭔가 달구는 거죠, 몸을. 몸을 열을 냅니다. 아, 우리 또 어머니 옆으로.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허리 아팠던 것도 다 아네. 네, 허리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나. 아유,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어머. 그래도 인사 나누면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한 세네 분? 네. 항상 이제 자주 마주치고 그러면 이제 또 어머님들이 또 아는 척 해주시고 하면 또 해. 우리 어머니들은 왜 무기야? 운동 왔는데 조동혁이 딱 있고. 있으니까. 조동혁 씨 진짜 굉장히 미만이시잖아요. 우리 형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쪽도 나아가 없는 거예요. 따뜻해, 말까지 다 받아주고. 아, 체육과를 다녔죠. 네. 아, 체육학과 출신이야. 몸이 좋대. 아, 감사합니다. 진짜 미친듯이 운동했죠. 네. 야구, 어렸을 때 그전에 축구도 했었고, 펜싱, 아이스하키, 복싱도 했었고, 농구도 미친듯이 했었죠. 아. 네.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 많이 했는데요. 오! 아, 체육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네 예체능. 넘겼고요. 스매시! 좋아요. 스쿼트. 엄마. 아, 스쿼트지. 남자 하체지. 아니, 여태까지 지금 사이클인데 또 스쿼트. 몇 개를 하는 거야? 박진아씨,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없나요? 아, 나도 좀 운동 좀 해야겠다. 이런 거 못 느끼세요? 또 해요? 한 세트 더. 운동을 그냥 취미로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진짜 목숨 걸고 하거든요. 하면 또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뭐야, 또 달리기야? 어떤 바로 상체가 안 돼. 아, 턱걸이도 잘하고. 와. 아. 아니,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해야 돼. 아, 대단하다. 한 시간에 풀로 운동을 했네. 집에 왔어요, 이제. 아, 씻었어요. 씻고 벌써 나왔어요? 서초구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자, 수지에서 서초까지.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아, 지금 그래, 내내 이렇게 운동했잖아요. 그래. 아, 운동을 많이 했지만 다 다른 걸 했습니다. 다 다른 걸 했고 이제 지금 하는 운동이 저한테는 본격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도 본격적인 운동과 다 그렇지 않은 운동이나요? 엉덩이 아~ 운동이긴 한데, 중둔근 운동이긴 한데 주된장인데 허리가 또 안 좋으니까 네. 기립근에도 가슴을 세우고 하면 도움이 되고 네. 도훈 씨한테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형, 제가 이 기립근이 여기가 네. 뭉켜 있어요. 여기. 네네. 어머! 여기가 되게 신기해. 여기 한번 보실래? 아, 진짜 그러네. 내가 진짜 여기 아래는 있거든, 기립근이. 근데 위에 든 근육이 상당해요. 근데 여기만 끊겼네, 어떻게 여기만? 네. 거기가 아파. 네. 네. 그대로 옆으로. 후 내뱉고 조금 이렇게 밀어서 후.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 와,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이런 거.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네. 자, 가볼게요. 와. 야. 허리 들어가고 둘, 그리 천천히. 와. 셋.
와, 저 하체가 막 덜덜 쩔리는 게. 이겨내려고 죽은 기립근을 살리는 길입니다. 와. 아, 자. 우와. 이거 어떻게 벌리죠? 우리는 보고만 있었는데도 지금 온 근육이 펌핑이 된 것 같아. 야, 좋다. 서울에 가서 일 볼 일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편입니다. 아, 차라리 한 번 나갔을 때. 맞아, 맞아, 맞아. 보통 그렇게 돼. 야, 때 입고 왔다. 어? 어? 오, 지인이시구나. 아, 온다고 왔지. 아, 진짜. 어머. 아, 동생. 역시 끼리끼리 논다. 잘생겼다. 근데 오늘 몇 번 한 거야? 두 번 했지, 몇 번 했지. 아, 저 다 붙여. 아, 아, 맛있는 거 드시러 오셨구나. 마라샹궈. 근데 그게 오후 4시에 먹는 첫 끼예요. 이렇게 매운걸요? 와. 너 고기 안 먹잖아. 고기를 안 먹어? 고기 안 먹은 지 벌써 한 달 됐어. 어? 진짜요? 먹는 거 먹고. 먹지? 고기만 안 먹는 거야, 고기만. 야, 그 물 짜, 물 짜. 짜야지. 돈 많이 나와. 물 짜야 돼. 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손이 좋아. 저 라면 넣어, 라면. 네? 어. 아, 운동하는 건데 라면을 먹는다고? 아, 나 고기만은 먹는다 그랬잖아. 라면? 고기는 안 먹는데 라면을 먹어요? 먹어요. 저분이 좀 독특하네요. 그러네요. 이거 먹자. 매운맛. 매운맛. 캡사이신 맛. 고통만, 매운맛, 아주 매운맛. 보겠습니다. 매운맛?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고기 안 먹고 힘이 나? 어, 되게 좋아, 지금. 뭐 진짜? 야, 벌써. 이거 봐봐. 내가 어? 지금 먹은 거 내가 지금 다 적어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먹었던 거 있잖아, 매일매일. 아, 이제 미시가 안 보여. 이렇게 봐요. 토마토, 김치볶음밥. 첫 끼를 이 매운 걸 먹는다고? 고기만 빼고 다 먹는데? 고기만 안 먹으면 부인한테 나머지 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어떤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어, 매워 보이는데? 아이고야. 아, 맛있겠다. 기가 막히다. 아, 땀 안 나? 안 나. 아, 근데 매운 거 잘 드시네. 아, 이 정도면 뭐. 아니, 형, 왜 밥을 혼자 못 먹어? 네? 집이 화성이야. 알지. 여기 서초동이야. 알지.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이척들이야. 그치? 형, 형 살잖아. 근데 왜 밥을 혼자 못 먹냐? 아, 너무 귀해. 슬퍼져? 어. 괜히 그냥 까먹어. 그만하자, 울 것 같아. 아, 혼밥을 못 드시나 봐요. 야, 나 얼마 전에 아닐라고 갔다 왔잖아. 필리핀 고추가 딱 먹으면 오, 매운데? 하는데 금방 없어져. 어. 진짜 맛있어. 매운 걸 되게 아, 그래.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이거 먹고 뭐해? 아니, 너 팔체질 한의원이라고 들어봤냐? 어, 팔체질이요? 뭐 체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인, 태음인 아, 들어봤지?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킨 게 팔체질 한의원이래. 어. 한번 가보려. 어. 내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도 그거야. 어. 제가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픈 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팔체질도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팔체질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작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혁 씨도 네. 허리가 정말로 너무 아파서 네. 완쾌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문진표부터 작성하고요. 맞아요. 저거 써야 돼요. 아, 저건데 진짜 많더라고, 항목이. 응. 야,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한이 모자라. 야, 이게 뭐냐? 포스티도 없냐, 포스티? 혈압 제고, 키 네. 몸무게 제고.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안녕하세요. 맥고기가 편해요. 편해. 아, 네네. 네. 여기 앉아계십니까? 어, 네. 오, 진맥을. 대변 설명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대변 설명? 제가 고기를 진짜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고기를 끊은 지 한 달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어때요, 몸이? 조금 변이 더.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체질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상 같은 거를 봤어요. 고기 먹으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하면 염증이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체질이 맞으면 네. 아니 잘하셨어요 그거는 네. 그건 잘하셨어요 네네
봐봐요. 자, 그 그냥 그 한참 계셔야 돼. 네네. 일단 고기를 끊고서 대변이 좋아졌잖아요. 네. 과거 식단보다는 본인에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장내 미생물들이 고기 잘 소화시키는 미생물이 있고 아닌 미생물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체질이에요. 아, 네. 지금 봐서는 고기 끊어야 되는 체질로 보여요. 오빠 말하잖아. 체질이 맞으면. 큰 미련은 없지만 좀 아깝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체질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식. 네.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잠입니다. 잠. 네. 잠. 근데 대부분의 요새 현대인들은 운동만 하려고 그래요. 어머! 아. 운동은 등수가 많이 밀려요. 오늘 운동만 했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은 요거트 많이 먹고 발효음식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반드시 잠은 12시 이전에 자야 돼. 아.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12시에서 네. 2시 사이에 잔다고 네. 적혔잖아. 이렇게 네.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자정 무렵에 나와, 자정 무렵에. 아... 그래서 반드시 자정에는 자고 있어야 돼. 네. 태양인에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도 오늘 본 게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커피 끊어야 됩니다. 아... 이 금체진, 태양인은 커피가 가장 나빠요. 커피 먹었는데. 산삼, 홍삼도 드셨다고 적혀 있는데. 매일 거의 먹습니다. 좋습니까? 그냥 몸으로 먹는 거지. 크게 이거 좋은 거 모를 텐데. 네, 조사, 이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네. 계속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어? 계속 먹으면 몸에 열이 쌓여요. 어머머머머머머. 형이 매운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매운 거를 좀 많이 먹거든요. 좀 맵게 먹고. 굉장히 나빠요, 매운 거. 아이고야. 매운 거는 이제 체질별로 따지면 태음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에게는 독이 돼요. 어머머머머. 지금 운동 말고 먹는 쪽으로 이게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찰을 한번 해볼게요. 배를 한번 올려주시고. 별로 안 아파요? 약간 아프네요. 네. 네. 여기 아프네요. 거긴 뭐죠, 선생님? 아, 여기도 아프고. 네. 아, 여기 아픕니다. 네. 예상한 대로입니다. 어머, 아프네. 네. 여긴 별로. 네. 아, 간지럽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배우님은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가장 아팠어. 근데 1등이 여기 간이에요. 간. 1등. 아, 네. 많이 피곤한 거, 이거는 바로 간이죠. 네. 그리고 눈도 한의학적으로는 간에 속해요. 오! 눈은 늘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혹시 반응을 하는지. 네. 침 맞습니다. 오. 눈에 대한 거 지금 눈이 어떤가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눈 불편한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모른다 이런 거 제가 싫어해요. 네. 아파요?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네. 계속 좀 기다려 볼게요. 혹시 네. 반응을 하는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과거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팔체질학에서 금체질은 모두 고기 끊어야 된다고 네. 가르치고 배웠거든?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고기가 먹어야 될 고기들이 발견이 됐어. 오! 어떤 고기? 말고기예요,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우리 일반적으로 안 먹죠? 네. 파는 데가 잘 없으니까 오더를 해서 집에서라도 먹어야 돼. 이야! 아, 근데 이게 밥을 해먹는 게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 그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는 발효음식이에요. 이 발효음식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네.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치. 네. 오! 고추장, 뭐 된장. 네, 된장.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모르시죠? 홍어탕이라고 있어요. 어. 네. 홍어탕 아시죠? 어머, 어머. 홍어탕. 네. 냄새 나는 거. 네, 네. 그거.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렇지. 아, 네. 인스턴트 먹지 말고. 발효음식에. 이상균도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책임이. 아, 좋은데. 네. 균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요. 김치 잘 먹고. 요거트 먹으면 발효 음식 먹으면 네. 지금 밥을 집에서 못해 잡수는다 그랬잖아. 네.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집밥과 밥값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밥을 집에서 열심히 해 먹고 발효 음식은 어머니한테 받든지 여자친구한테 받든지 그래서 발효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살림을 하셔요. 어머나. 그렇게 갑시다. 네. 자. 그래서 내려오실게요. 침 빼셔야죠. 아, 침. 오케이. 뭐 달라진 건 없나요? 혹시 눈 같은? 아, 이거 환해졌습니다. 네. 아, 뭐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니 이거 하면 약간 편해집니다. 아, 이제 편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예요? 믿을 수 없는데. 아, 진짜예요? 좀 빼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잠깐만, 어? 와서 사왔어, 플레이는 뭐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또 먹어요. 뭐 먹나요, 영양제? 아연을 먹고 아연, 마그네슘 아련
아. 그리고 설마 또? 아 지금 씻었는데 뭘 또 운동을 해? 허리가 아프니까 저 허리 강한 거를 계속 하시네.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어, 도유가? 어. 어머. 어디야? 어, 집이지? 어, 집 일찍 갔네? 어. 어, 형이 하라는 그 아, AB 슬라이드 있잖아. 형이랑. 어, 지금 하다가 내가 지금 형 생각나가지고 전화했어. 아. 수시로 하거든, 진짜로. 그거 하면 진짜 허리 좋아져. 나 허리 안 아프잖아, 형. 그러니까. 알았어. 또 통화해. 어. 아. 어머나. 아, 친형이랑 다정하게 통화하네. 진짜 나 뭐 자매 같아요. 보통 의정은 형제네, 의정은. 형제분들이 성인이 되고 이러면 약간 좀 멀어지고 서로 그렇잖아요. 막. 뭐 요거트를 좀 먹어볼까?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어 지금. 오우. 잘 타야죠. 저거 핥아야 됩니다. 그렇지. 저거 안 핥으면 천벌 받아. 저거 핥아야 돼. 발효 음식 바로 챙겨 드시고. 큰 계획은 없고요. 큰 계획은 없어요. 근데 몸 일단은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 식습관, 네, 이걸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일단 또 잠도 일찍 자보라고 하셨으니까 일피커도 좀 해볼 거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조당이 되겠습니다. 아... 네.